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가 행복감에 가득 찬 인생을 살 수 있는가의 여부는 상당 부분 배우자를 시작으로 해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계가 좋으면 만사가 평안하고 두루두루 모든 식구들도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행복한 관계가 아닌 독약 같은 해로운 관계에 뒤엉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눈물겨운 것은 너무 오랫동안 그런 관계 속에서 지내다 보니 을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다 그런가 보다, 남들도 똑같이 살겠거니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해로운 관계에 갇혀 있다는 네 가지 징후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해로운 관계에 갇혀 있다는 네 가지 징후 중 첫 번째,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상대방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함께 있을 때 포근하고 안락감을 느끼기보다는 상대방이 또 어떤 비수 같은 말을 해서 내 마음을 후벼 팔지, 오늘은 어떤 트집을 잡아 쥐잡듯 할지 긴장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역공할 생각에 신경이 곤두서서 지낸다면 둘 사이는 그냥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관계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원수로 사는 것이죠. 원만하지 못하다는 표현은 좀 중립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징후를 보이는 관계 속에서 생활한다면 발암물질을 매순간 들이키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꼭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주먹다짐을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겨 서로 다른 의견으로 충돌했을 때 둘 사이 벌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서로 깔끔하게 합의하지 못한 채 언쟁을 벌이기 싫어서 이제 그만하자며 돌아서는 행동 또한 소극적인 공격으로 봐야 합니다. 서로 공격적인가요? 가시가 돋친 말들을 주고받으십니까? 그렇다면 해로운 관계에 서로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해로운 관계에 갇혀 있다는 네 가지 징후 중 두 번째, 서로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한다. 한쪽은 아프다, 힘들다, 슬프다, 괴롭다는 표시를 계속 하는데 다른 한쪽은 그걸 보고 들으면서도 냉담하게 대고 또 못 본 척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그게 뭘 힘들다고 난리야 난리는. 참 하여간 당신은 꼭 유난을 떨어요 유난을 떨어. 그러면 좀 낫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애정과 친밀감이 옅어졌거나 아예 바닥났다는 뜻이겠습니다.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친밀감도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상대방의 감정이 내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아프던지 말던지 관심도 없으니 공감해달라는, 위안을 좀 해달라는 호소가 그저 듣기 싫은 징징거리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죠. 공감을 청하는 호소가 듣기 싫은 소음으로 들리게 되면 그만하라는 소리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 냉소적으로 비아냥거리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절망만 안겨줄 뿐이니까 더 이상 매달릴 필요도 애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로운 관계에 갇혀 있다는 네 가지 징후 중 세 번째, 조종과 기만이 넘쳐난다. 한 사람의 심리 상태를 조작해서 그 피해자가 스스로 자책감을 갖도록 만들어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하는 그 심리적 학대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지속적인 물리적 폭력, 오랜 기간에 걸친 비난과 학대, 끊임없는 거짓말, 폭력 뒤 베푸는 약간의 친절로 가해자는 좋은 사람이 되고 사랑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며 자신이 잘못해서 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맞았던 사랑의 매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매를 드는 것이고 자신이 잘못해서 매를 맞게 된 것이라고 주입하는 것이 사랑의 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의 매인지 아닌지는 맞을 때 선생들 얼굴 보면 알죠. 그런 얼굴에 어디 사랑이 있습니까?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살면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상대방이 자신을 탓하게 만들도록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말하는 가스라이팅의 아주 기본적인 예를 제가 한 세 개 들어보겠습니다. 애들 어렸을 때 이런 얘기 하셨나 기억해 보세요. 밥 먹을 때 깨끗이 먹어야 이쁜 사람이라고 했지? 밥을 흘리고 먹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야, 미운 사람이야. 그렇게 먹으면 떼지할 거야. 아니, 당신이 살갑게 굴었다면 내가 바람 피웠겠어? 아니, 집에 와도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곰처럼 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밖에 나가봐. 세상 사람 다 누가 좋아하나. 나니까 너한테 이만큼 챙겨주는 거야. 딴 데 가봐. 네 조건으로 어림도 없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조종하기 위해서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로운 관계에 갇혀있다는 네 가지 징후. 네 번째, 마지막, 완벽해질 것을 요구한다. 세상 어디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슈퍼맨도 약점이 있는데 더구나 그 완벽이라는 기준이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모두 자기 편하자고 자기 생각에 옳다는 것으로 자기가 익숙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 상대방에게 맞춰 살라는 것이니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혼초에 이런 문제로 되게 옥신각신 많이 하죠. 서로 다른 가정 문화 속에서 자란 두 성인이 결합했으니 사소한 것에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신혼초 남편들이 처음으로 지적받는 것은 아마도 옷과 양말을 벗어놓는 것 때문일 겁니다. 대개는 서로서로 절충하고 또 포기할 것은 포기하면서 또 적응할 건 적응하고 바꿀 것은 바꾸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끝끝내 자신의 방식을 지키는 것에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인이 다 된 자녀들에게도 자신의 규칙을 고스란히 강요해서 아이들이 아주 그냥 숨막혀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버리죠. 이것은 엄한 부모가 아니고 자식들과 부모 간의 해로운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자신이 만든 규칙에 완벽해질 것을 강요하는 관계는 해로운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관계 속에서 생활하십니까? 아니면 수명을 재촉하는 해로운 관계에 갇혀 지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해로운 관계에 덫을 놓고 계신지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한 행복을 느끼며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